나오는 87년도면은 지금 제가 딱 영화에 나온 민국이 나이였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, 이 영화의 현실처럼 그런지 모르고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. 그냥 그때는 친구 만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뭐 좀 더 나아가서는 판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그때 뭐 이런저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나가다가, 그러니까 뭐 뉴스를 그때 보는 나이가 아니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 뭐 치루트는 냄새를 맡아서 구별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지나갔던 것도 아니고,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감했었던 것은 바나나. 저 바나나 하나 먹기 위해서 정말 이런저런 걸 다 할 수 있었던 좀 그런 느낌이 저한테 80년도였고, 그 88년도에는 맨날 손잡고 이제 다니라고 그래서 손에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올림픽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, 막상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또 그 지금 제가 맡았던 역할로를 또 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, 그 당시에 그런 책들도 뭐 좀 보게 됐지만 그 당시를 표현하고자 했었던 느낌보다는 뭘 이제 감독님이 그 안에서 뭐 그 당시에 뭐 그 손현주 선배님이 쓰셨던 라이방이라든지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거기 나오는 뭐 집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식의 어떤 시대적 배경도 있지만, 연기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독선적으로 가 있는 감정 없는 벽 같은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시대와 상관없는 그런 인물을 한번 표현해보고자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사실 이들은 한 편이고 저는 다른 시스템의 한 편이다 보니까 좀 촬영하면서 좀 외로웠던 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, 아무튼 그 현장의 분위기는 참 많은 그 선배분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후배분들이 현장에서는 참 이런저런 얘기를 연기하면서 많이 좀 논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.